같아요. 예. 네. 현충원이요? 어, 왜요? 아, 현충원에 계시나 보죠? 저희 아버지는 호국원에 계신데. 네. 자, 55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1번.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이에요. 자, 이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등기는 갑이하고 있고 점유는 을이하고 있는데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20년이 되는 순간 을이 갖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에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만 있죠. 근데 이걸 을이 병에게 양도를 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을에게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으니까 병이 갖게 되는 것도 채권인 거죠. 그래서 을은 병은 을을 대의해서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등기해달라고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한은 없다. 5. 맞는 지문이죠. 2번. 취득시효 완성자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거죠.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21년이 돼가지고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는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하느냐?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의 원인은 우리 판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불법행위는 뭐예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따라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갑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에는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고의 과실이 필요한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청구했어요. 그러면 악이죠.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 그 사람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취득시효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임의로 제거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위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자, 을이 병에게 갑에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을이 미안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왠지 남의 땅을 뺏는다고. 그래가지고는 가가지고 할 필요 없는 말. 아, 그냥 이렇게 된 거 그냥 저한테 싸게 파세요 라고 매수를 제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왠지 양심에 찔린다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포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자가 그 소유자에게 목적물의 매수를 제의하였더라도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뭐죠? 은혜적인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56번입니다. 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용이 있다면 지분의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공유물을 송계한 자에 대하여 까지 끊어볼게요. 여기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어느 범위 내에서요?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하는 거니까 1위는 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유물에 발생한 손해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심할 것이 4번이에요. 뭐냐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닙니다. 변경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처분 변경은 뭐죠? 전원의 동의잖아요. 딱 이거 단순한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이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 이것도 5번도 괜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자 토지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공유고 각 지분이 2분의 1이에요. 근데 병합으로 불법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니까 단독으로 말소를 청구하고요.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니까 단독으로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의 공유 각 지분은 2분의 1인데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갑과 병의 공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병의 등기는 뭐죠? 불법한 등기예요. 이랬을 때 갑이 병에게 그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5번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보존행위가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 전부에 대해서 갑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갑의 지분이 목적물 어디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니까 누구 지분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자기 지분은 정상적으로 뭐가 되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침해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이 약간 억울하고 분하더라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두 가지 경우도 굉장히 뭐 하냐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잘 냅니다. 57번입니다. 다음 중 갑이 건물의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경우죠.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있겠어요? 거절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건물의 철거를 뭐 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뭘 찾으라는 얘기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뭐예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재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발생하는 것이 뭐죠? 법정지상권이죠. 1번 갑소유 토지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어요?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정지상권도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간단합니다. 나머지 분들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8번이죠.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불가분성이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입니다. 따라서 취득은 긍정적인 거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죠. 따라서 1번 공유자 1인의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들 일을 취득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지역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고권이 인정되지만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충고권은 없죠. 따라서 2번 지역권자는 승역지의 반환 충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긍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사람이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3번 요역지의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아, 효력이 있다. O 맞는 지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는 지음이죠. 아, 죄송합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지역권은 뭐 할 필요 없죠? 인접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림 그릴 때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죠?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고 병의 땅이 있다면 병은 을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땅에다가 지역권 설정하면 도로로 나갈 수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갑과 병은 뭐하고 있지 않죠? 인접하고 있지 않지만 지역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요역지 아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 5번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되니까 5번 토지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해야 됩니다. 59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건물에 을명의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을이 그 전세권에 병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자,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합니다. 법률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시간의 경과는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따라서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등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억.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가 됐다면 그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니은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기간에 대한 변경등기 없이도 갱신된다. 오, 맞는 질문이다. 디귿번 자,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질을 띠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있어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 채권과 전세권은 함께 양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더라도 양도할 수 없다. X죠. 답은 뭐? 아, 디귿번 X고. 1번. 을의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로 종료가 됐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가치 변형물로서 전세금이 생기고요. 이때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압류함으로써 이 전세금에 계속해서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것도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물상대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는 전세금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실행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1번. 을의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맞는 것은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죠. 60번입니다.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자, 유치권이 성립되려면요,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채권이 성립한 날짜는 예를 들어서 9월 10일인데 돈은 언제 주기로 했냐면 9월 20날 주기로 했다면 유치권을 언제 성립하는 거죠? 9월 20날 성립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유치권은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성립하고 X죠. 채권이 성립했더라도 아직 뭐가 도래하지 않았다면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대해 지출한 유익비죠. 자, 유치권자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에 대해서 또다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은 법원에 의한 상한 기간의 허여가 인정된 때에도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이 상한 기간을 허여하면 변제기가 뭐 하지 않았어요? 도래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3번.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치권은 뭐 하기만 하면 되죠? 점유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4번.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임대했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대하려면 채무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 승낙, 통일을 받아야 돼. 근데 안 받았다면 안 되는 거니까 그 차임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 없는 거고요. 따라서 유치권자가 취득한 차임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없고 부당이득으로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X입니다. 자,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소멸 시효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따라서 유치권 행사 중 소멸 시효가 중단된다는 5번 질문도 X가 되네요. 61번입니다. 갑은 X건물 임시한 을은 X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을 임차인은 수리비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리비 보존 계량이니까 수리비 이렇게 할게요. 보존 필요비와 유익비 채권이 있는 거죠. 임차인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았어요. 그러면 병은 건축 자재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매매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을이 병한테 건축 자재를 사다가 임차 건물을 뭐 한 거예요? 수리하고 개량한 거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채권이 있고 병은 임차인 을에게 뭐가 있는 거죠? 매매 대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럼 끝이에요. 자,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을은 뭘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매매 대금 채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죠. 매매 대금 채권은 쌍무계약 채권이지. 따라서 병은 뭘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건축자재 외상 대금 이렇게 해놨느냐? 뭐로 넘어오시라고요? 건축비로 넘어오라고 꼬시는 거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이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뭐죠? 외상대금, 매매대금인 겁니다. 계속 보시면, 그 임대차가 종료하였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X. 왜요? 매매대금이니까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수리비는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3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고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으니까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유치권자 물론 담보 물권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경매권이 있죠. 따라서 4번도 맞는 질문이고, 유치권은 물권이죠. 제3자에게 뭐할수 있죠?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입니다. 62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5입니다. 2번인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갑이 돈을 안 갚는데 갑에게 예를 들어서 B라는 건물이 더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 대한 뭐로서요? 일반 채권자로서 요 B 건물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강제 경매를 할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A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로서 물론 뭐죠? 경매할 수 있지만 갑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로서 뭐할수 있는 거예요? 강제 경매라는 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제한이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몰라도 되고, 따라서 2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가끔 나옵니다. 3번. 저당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죠. 따라서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저당권은 타인의 오타면 되게 뭐죠? 권원이죠.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이죠.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는 말은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저당권에게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보다 용익물권이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저당권 실행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3번입니다. 63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죠.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3취득자라고 합니다. 일단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뭐할수 있냐면 변제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점. 다만 주의하실 것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미리 돈을 갚을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돈을 갚았다면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거잖아요. 그 남의 빚을 대신 갚은 것이니까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있겠어요? 구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1번 제3취득자 경매인이 될 수가 있고요. 5번 제3취득자가 쫓겨나는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3취득자에 대해서도 간단한 부분이지만 시험 문제 참 잘 됩니다. 64번입니다. 근저당권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거든요. 일단 근저당권은 뭐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 불확정한 미래의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죠. 갑이라는 학원이 을 출판사와 외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건물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라고 정했다. 첫 번째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아직 을은 갑에게 뭐가 없어요? 채권액이 없죠. 따라서 근저당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은 미래의 채권임을 알 수가 있고요. 거래를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달에 채권액이 800만 원이 나오고 두 번째 달에 1,500이 되고 세 번째 달에 1,800이 돼가지고 우리 갑에게 지랄 거려가지고 갑이 결제라는 바람에 채권액이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왜요? 앞으로 계속 걸어야 되니까요. 따라서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부종성이 완화 내지는 배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800만 원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 근저당권이 병에게 수반이 될까요? 쫓아갈까요? 만약 이것이 쫓아가 버리면 갑과 을은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적 거래 관계 중에 일부 채권이 양도가 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은 무엇도 배제가 되어 있냐면 수반성도 배제 내지 완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답부터 먼저 보시면 3번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X예요. 답은 뭐죠? 3번인 거죠. 물론 만약에 채권액이 확정이 됐어요. 채권액이 확정이 되면 이제 근저당권은 뭐로 바뀐 거죠? 일반 저당권으로 바뀐 거니까 채권액이 확정되고 나서 채권이 양도가 되면 저당권이 뭐예요? 쫓아가는 건 변함이 없지만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인 상태에서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65번입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토지의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그 병이 X토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2번 우리 갑에게 이행기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갑 명의의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한다. 5죠. 부종성이죠. 채권이 없어지면 담보물권도 뭐죠? 소멸되지.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저당권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므로 갑 명의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갑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X죠. 불법 말소죠, 그죠? 말소 안된 겁니다. 따라서 가업은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4번이죠. 4번, 간병의 저당권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병의 경매 신청으로 엑소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갑의 저당권 등기는 회복될 수 있다. X죠. 이것도 X죠. 왜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되는 거죠. 3번과 4번 참 잘 나와요. 그래서 불법 말소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이 돼야 되므로 더 이상 말소 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 자, 무효인 등기를 유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어요. 5번. 만약 간병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예요.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만약에 갑의 저당권 등기가 무효라도 뭐 할 수는 있어요? 유용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병 앞으로 저당권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것을 재활용하고 유용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되죠? 병이 피해를 보죠. 이때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간병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66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은 상관이 없고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한 청약자이어야 하므로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승낙할지 안 할지 여부는 오로지 누구 마음이죠? 승낙자 마음인 거죠. 청약자 그것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2번 청약의 승낙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따라서 상대방이 승낙 기간 내에 회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부터 볼게요. 4번. 자, 승낙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고요. 이걸 우리가 의사신원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하니까 4번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사기로 하고서 보낸 책에 이름을 적었다면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 거죠. 따라서 그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이죠. 따라서 새로운 청약이니까 상대방이 또다시 청약자가 또다시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 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청약이 된다. 새로운 청약이기 때문에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가 참 잘 나와요. 시험에. 지금 5번 질문처럼 연착된 승낙은 뭐죠? 새로운 청약이죠.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거나 또는 변경을 가한 승낙도 새로운 청약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새로운 청약이니까 또다시 별도로 뭐가 있으면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자고요. 자, 몇 번이죠? 3번이죠. 10만 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 자 A가 B에게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랬냐면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승낙이 아니라 청약인 거죠. 왜요?
병정을 간 승낙은 승낙이 아니라 뭐죠? 새로운 청약이니까요. 그 다음 8만 원이면 사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A가 응하지 않았어요. A가 싫다라고 뭐 했어요? 거절을 했죠. 그러면 B가 A에게 청약을 했고 A가 싫다고 뭐 했어요? 거절했으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은 싹 어떻게 해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 사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뭐가 된 거죠? 새로운 청약인 거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A가 승낙을 해야 비로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B가 처음대로 10만 원에게 사겠다고 한 경우 10만 원의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67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동시이행 항변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 인정돼요. 다만 채권이 양도가 되면 승계인에게도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여 인정된다. X입니다. 답이 근데 가슴 아프게도 두 개예요. 몇 번도 답이죠? 2번도 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2번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X죠. 그죠? 제가 오타를 쳤어요. 그래서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1번과 2번 두 개가 뭐죠?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은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되고요. 5번 공평의 원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맞는 질문에서 답은 뭐죠? 1번과 2번 두 개가 답입니다. 아, 저는 이렇게 오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68번도요. 정답이 잘못됐어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68번 해설을 보니까 정확히 해설했는데 편집 과정에 답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하자면 답이 지금 몇 번으로 되어 있죠? 3번으로 되어 있죠? 답이 몇 번이죠? 5번입니다. 5번. 5번. 정답이 5번으로 수정해 주시고 보죠. 68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X죠. 2번. 낙약자는 계약의 권리에 대하여 이 권리에 발생시킨 계약의 무효 및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물론 낙약자는 뭐죠? 무효,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겠죠. 3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X입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전형적인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4번.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했어요.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하고요. 면책적 채무 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에요. 따라서 그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X. 5번.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당사자는 임의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 질문은 몇 번이죠? 5번이 답이고 5번만이 답입니다. 그렇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어. 67번은 1번과 2번 두 개가 답이고요. 68번 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답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요. 6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